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제가 지금 막 집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좀 결혼식도 있고, 좀 일이 많아가지고, 종일 일을 좀 보니라, 이제 왔어. 아니, 안 잘랐어. 묶었어, 묶어. 묶었어. 여기 묶어, 묶어. 안 잘랐어. 여러분, 나 머리 자르면 싫어하잖아. 안 잘랐어요. 오늘따라 이뻐? 이 아리짱님 옷을 입어서 예쁜 거 아니야? 이 아리짱님 옷을 속에다 입어서 예쁜 거 아니야? 일단 오늘 일단 먼저 마이콩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네,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나야 이제 뜯으면 되지만 이거를 다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어딥니까? 미치게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진짜 감사해요. 콩님 짱내 사랑을 받아라.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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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야, 사랑을 받으라면서 뚜시는 왜 하냐? 아이스박스는 조금 이따 개봉을 해봅시다. 왜냐면 지금 요 일반 택배부터 개봉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일반 택배부터 개봉을 이제 뜯어볼게요. 마이크님 좀 민망하더라도 버텨야 돼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버텨. 알았죠? 콩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콩님이 되게 멀리 사셔, 우리 집이랑. 와, 일산 사세요, 일산. 코스트코 털어오신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그 멀리서 이렇게 좋은 거를. 나가고 싶다. 나가지 마. 야, 미쳤어, 미쳤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일단 먼저 여기 맛있는 애들이 그득그득 있어.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 먹을 것들. 로아커 애들. 이거 딸기맛, 그 다음에 크림 카카오 맛, 그리고 바닐라 맛, 그리고 이거는 밀크 맛. 이렇게 이렇게. 나 신났어, 신났어. 1204님 안녕하세요. 나 신났지. 원래 선물 개봉하는 건다 신이 납니다. 어떡해, 이거 진짜 맛있겠다. 로아커는 바닐라가 진리야? 여기 있어. 바닐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밀크도 있어. 아니, 나 딸기도 좋아하고, 요거 카카오도 좋아해. 크림 카카오. 나다 좋아해. 나 없어서 못 먹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자가 없어서 못 먹지, 내가 뭐. 그래? 생각을 해봐. 안 그래? 이거 일단 여기다 좀 놔두고. 지금 너무 많아갖고, 설명하기도 벅찰 것 같아. 이거 뭐야? 초코가 빠져서 초코 있어, 초코 있어, 초코 있어, 초코 있어. 크림 카카오, 여기 초코, 초코, 초코. 이거까지 센스 있게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 이거 어떡해?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먹고 죽어? 야, 이거 뭐야? 씨솔트, 포테이토 칩인데, 그레이트 포 디핑?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얼마나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앞으로 꺼내서가 아니라, 내 허리만에 몽땡이, 내 허리만에 얘가 내 허리랑 지금 똑같아요. 여기 봐봐. 엄청 커요, 이거 봐. 왕. 이거 쌀입니까? 이거 왕커 몇 그램이야, 이거? 야, 대박이야. 320g. 아니야, 320g은 아니겠지? 320g은 아니야. 더될것 같아. 907g. 907g이요. 아, 됐고 다음? 뭘 됐고 다음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꺼내볼게요. 뭐 있나? 야, 이거 뭐야? 나 장보라고, 어머. 나 장보라고 장바구니를 그냥 여름스럽게 아주 하와이한 걸로 보내줬어. 이거 봐. 장바구니도, 여러분, 장바구니 겁나 커. 아주 여기 장바구니 담으면 이삿짐도 들어가겠어. 진짜 커. 진짜 잘 쓸게요.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장바구니 정말 필요하거든. 와, 대박. 난또 있어. 이거 뭐야? 우리 쌀로 만든 인절미 스낵. 인절미, 절미. 이것도 왕 커. 20팩이 들어있나 봐요. 20팩. 20팩이 들어있나 봐. 와, 대박. 안 가봤으니까 장바구니라도.
최고죠. 진짜 최고다. 최고. 최고. 우리 애준이한 말로 최고. 최고. 진짜 베스트다. 베스트. 와 이거 봐. 이거 봐. 안에 아 소분이 돼 있어서 좋네. 이렇게 이렇게 소분이 돼 있어갖고. 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일단 얘들이 등치가 커갖고 한 박스에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박스는 집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가벼웠어. 이 박스가 지금 저 두 번째 올라올 저 박스가 세상 무거워. 지금 제일 걱정돼요. 이건 일단 첫 번째 박스입니다. 내려놓도록 할게요. 박스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위치 바꾸고 두 번째 박스로 갑니다. 이거 그거 개 무거워 이거. 여기 여기 두 번째 박스 오픈 갑니다. 근데 진짜 포장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어. 테이프를 그냥 한 통을 다 썼나봐. 아주 그냥 터질까봐 그냥. 어머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다니 고맙게. 택배 아저씨 일단 죄송해요. 우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엄청 고생하셨을 거야. 괴로워? 괴로워하지마. 다들 반갑습니다. 새 박스. 새 박스인데 왕커. 이게 새, 어머 이거 뽁뽁이까지 다 여졌어. 애들 깨질까봐. 세상에. 이거 겨울에 창문에다 붙여야지 뽁뽁이. 애처럼 좋아하신다. 평상시에도 맛있는 음식 과자 많이 드시면서. 원래 선물은 항상 반갑잖아요. 와!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되게 무겁다. 얘도 왕무거운데? 얘도 한 콘칩이래. 후리토스 오리지널 콘칩. 와 얘도 907g이네. 120온스가 907g 정도 되나봐요. 와 이거 이거봐 콘칩이래. 와 콘칩 말 그대로 옥수수칩이지. 나초 그거 해갖고 먹은 맛이다. 진짜 무거워요. 1kg 정도. 나초 그 칩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오 루이보스티. 루이보스티. 올가닉 루이보스티. 여러분 오가닉 알지? 오가닉 로얄티 루이보스. 요것도 네 개나 이렇게 합쳐갖고 보냈어.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티 여름에 이렇게 레몬 넣어갖고 민트 애플 민트 넣어갖고 샹그리아처럼 해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와 이거 좋다. 이거 맛있겠다.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진짜야.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커틀랜드 시그니처 텔리체리 블랙페퍼 그라인더. 여기 위에 그라인더가 같이 되어 있는 대용량 통후추예요. 근데 이게 텔리체리 블랙페퍼라고 진짜 이 후추가 좋아요. 이 종자가 좋대. 정말 풍미가 진하다 그랬어. 외국만 나는 후추. 맹물 말고 이거 먹으라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거 짝짝짝짝짝짝 하는 거.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되게 외국 느낌 난다. 좋다. 이거 또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보여줘도 되지? 너무 귀여워. 순천에서 마트 다닐 때 이 가방 꼭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요. 나 코스트코 가본 여자야. 뭐 이런 거? 이런. 코스트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와, 이거 좋은데? 야, 이거, 그리고 이거 엄청 무겁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모네스코 트리플 샌드 버터향. 와, 이거 약간 차밍 같은 거다. 차밍. 차밍 같은 거. 그래요. 아, 진짜요? 아리장님? 와, 아리장님 코스트코 가본 여자의 그거야? 아 좋네. 우리 코스트코 가본 여자 여기 전라도에 두 명 있는 거야? 와 이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낱개로. 근데 요 안에 또 개별 포장이 돼 있어. 한 여섯 개씩 이렇게 약간 차밍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트리플 샌드 버터 향이래.
야, 그건 치즈향인데 이건 얼마나 더 맛있겠어? 버터향이면? 대박이지? 와, 이것도 있고. 또 있어, 또 있어. 엄청 많아. 지금 아직 멀었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치즈볼입니까? 야, 이거 대박 사건이다, 이거. 어째,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이거 보소. 뭐, 진짜 왕 커요. 엄청 커. 이거 1kg짜리. 체 치즈볼. 체다 치즈 함유되어 있는 거. 오늘 개봉해서 먹어? 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보기는 봤어요. 먹어본 적은 없고, 보기는 봤어. 보기는 많이 봤지. 보기는 봤어. 와, 여기 뽁뽁이 진짜 제대로 막 해서 넣어줬네. 선물 쩔죠? 장난 아니죠? 지금 이게 닭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오마. 오마이갓. 잠깐만. 야. 정신 차려. 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 봐봐. 이거 봐. 와, 이거 뭐야? 쿠키! 어, 코스트코에서 직접 구워서 파는 건데 유통기한이 짧아요. 이거부터 챙겨 먹기요. 나한테만 맛있나? 나한테도 맛있겠지. 야,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쿠키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바삭한 것보다는 쫀쫀한 느낌 나는 좀 그런 쿠키 아니에요? 딱 먹으면 되게 쫀득쫀득한 쿠키? 어, 뭔지 알죠, 여러분? 완전 바삭바삭 되는 거 아니라 쫀득쫀득한 쿠키? 그지. 나 이거 내가 먹어본 건 아니고 먹방 하시는 분들 하는 거 봤어. 어,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 나도 먹어보진 않고 보기만 했어. 이거 보고 알았어. 여기에 막 꿀 같은 막 시럽이 막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 쫀득쫀득할 것 같아, 진짜. 와, 대박.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좀 약간 어, 예고편 같은 거지. 짜잔. 코스트코 피자. 이건 지금 일단 빈 깍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여기다가 얼려서 주셨거든?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진짜 엄청 커요. 여기 다 화면에 안 잡힐 정도로. 그지? 판 자체가 내가 손이 안 그래도 20cm 정도 되는데 하나, 둘, 한 40, 50cm는 넘을 것 같아요. 판 자체가. 어, 마님님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저기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약간 예고편 같은 거야. 이 피자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편. 야, 콩님 코스트코 털어 왔습니까? 아니, 코스트코에서 놀랬겠다. 저 사람 이민가나? 뭐 놀랬겠어. 저 사람 뭐 이민가나 외국계 누구한테 보내나 막 이렇게 이거를.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난 진짜 코스트코 다닌 여자마냥 저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돼. 야, 테트리스 진짜 잘한다. 이거 나 다시 넣으니까 애들이 넘쳐나는데? 포장이 다시 안 되는데? 난 테트리스도 못 하나 봐. 일단 요 이제 두 번째 박스는 갖다 놓고 이제 저 냉동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 어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야, 택배 아저씨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네. 어? 테트리스 우울해. 나 그런 걸 잘 못하나 봐. 되게 안 되네, 저거. 요거 한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봅시다, 이거. 뭐 아이스박스에다 이렇게 세상에 쟁여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돼도 뭐 상관없어, 나는. 먹으면 되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너무 놀랬어. 이거 어떻게 해? 어머, 세상 천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잠깐 옮길까? 봐봐요. 어머, 이렇게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포장을 다 해줬어. 어머, 냄새 장난, 장렬. 빵에다가, 바게트로 댕긴 빵에다가. 야, 어떡해. 와, 진짜 정성이다, 정성. 어? 정성이야, 정성. 여기다 올려서 보여줄게.
밑에는 다 얼음이라 나 얼음 먹을 거야. 먹어도 되지 이거 얼음. 와 장렬이다. 어 센스 있게 얼음을 위에다가 안 놓고 밑에다 놔뒀어. 어 물 생길까 봐. 이거 어째? 장난 아니다 진짜. 피자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개별로. 와 장난이다 아니다. 얼음 녹지도 않았어. 얼음 녹지도 않았어. 이거 다 냉동실에 집어 들어가야겠다. 어? 살짝 밑에 쪽에 살짝 녹았는데 거의 안 녹은 거야 이 정도면. 봐봐 얼음 그대로 있어. 얼음은 그대로 있고 얼음 겉에 수증기 같은 거라 그래야 돼? 걔네들이 밑에 좀 빠져나온 것 같아요. 콩님 이거 잘 쟁여놓고 제가 꼭 여러분 앞에서 먹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콩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식용 얼음이래. 먹어도 된대. 여기 써있어. 식용 얼음이라고. 와 장난 아니다 정말. 아니 밑에만 이거 겉에 나오는 그 김 있잖아요. 그게 좀 나온 거지 얼마 있지도 없어요. 밑에 살짝. 이거 일단 저쪽에 갖다 놓을게. 와 이거 어쩔?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미쳤어요. 여러분 제 팬들 클라스 보소. 제 팬들 클라스가 요 정도입니다. 미쳤어 정말. 아니 정말 이 여자가 정말. 아니 그리고 저 식용 얼음이라 그러니까 나 물 타서 먹을 거야. 먹어도 돼. 와 콩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 나 진짜 오늘 뭔 생일이야. 나 오늘 결혼했어? 콩님 진짜 감사합니다. 얼음 먹는 거래. 맞아 써있어요. 식용 얼음이라고 써있어. 식용 얼음이라고 써있어. 남극의 시원한 맛이래.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콩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얼음 해갖고 내가 시원하게 먹을게. 와 진짜 클라스 쩐다 쩔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돼. 진짜 쩐다 쩔어. 얼음이 그대로야. 녹지도 않았어. 아니 콩님이 엄청 걱정을 해주시더라고 나한테. 아니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게 막 녹았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아 진짜 나 날도 덥고 막 자기가 대충 땄다고 막 계속 카톡으로.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에 이 정도면 그냥 온 거지 제대로. 그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 대박 사건이야. 얼음은 내가 물 좀 해갖고 물 좀 먹자 이제 목말라. 콩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뭐야 피자 한번 대표 먹어볼까 하나? 아니 일단 이마트 그거 뭐지 로스트 치킨 데워갖고 여러분들이랑 좀 먹으려고 하는데. 시원한 얼음물. 자 피자는 꼭 어? 한번 구워서 박스에 도로 넣어서. 알았어 박스에 꼭 넣어서. 알았어 이거는 내가 그러면 피자는 오늘 안 먹고 박스에 꼭 넣어갖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야 피자 사이즈 봐봐. 대빵 커. 왕커요 왕커. 한번 보여주기나 해볼까? 아니 하나도 뭘 녹지도 않았어. 그대로야 그대로. 박스에다 꼭 넣어서 다시 먹어볼게요. 이거 봐봐. 보여줄까? 진짜 우리 냉장고에다가 넣어갖고 놔뒀던 그거 있잖아요. 좀 먹고 한 조각씩 남아갖고 넣어놓은 지금 그 상태 그대로야. 보여요? 그대로라니까? 아예 뭐 녹지도 않았다니까? 대박. 우와 콩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꼭 저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한 판을 만들어갖고 먹어보도록 할게.
진짜야. 이열이다. 제대로 바로 냉동한 느낌이 나요. 애들이 뭐 마르거나 그러지 않았어. 애들이 원래 조금 놔뒀거나 이러면은 놔뒀다가 이렇게 얼리면은 그 녹은 느낌이 나잖아요. 완전 바로 얼린 느낌이야. 꺼낸 김에 렌즈 돌려? 한 판? 아니야, 나 오늘 로스트 치킨을 먹을 거야. 왜냐면 저거는 콩님이 원하시니까 박스에다가 진짜 막 산 것처럼 저 판을 다 해갖고 한 번에 먹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내 계획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지, 콩님도. 뭔가 이제 막 코스트코에서 내가 사갖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와, 다시 한번 콩님 고마워요. 그래서 박스를 보냈어? 아,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저기 박스에다가 내가 한번 순천에서 코스트코 간 것처럼 한번 해갖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음도 맛있어. 머리 잘랐어? 아니? 묶었어, 묶어. 여기. 묶어. 안 잘랐어. 머리 안 잘랐어. 자르지 말라 그래갖고, 안 잘랐어. 안 자르지 말래. 그, 저기다가 그거를 한번 먹어볼까? 루이보스티. 내가 물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루이보스티 온 거, 뜯어갖고, 하나, 먹어보도록 할까? 콩님 보내주셨는데 낮에 선물 뜯는 건 무슨 막 뜯어. 쿠키랑 과자 좀만 먹어. 우와, 이렇게 들어있어. 어머, 잘 들어있다. 애들이 이렇게 두 개 다 넣으면 너무 셀까? 하나만 뜯어서 줄까? 이렇게 여기. 어이, 좋다. 진짜 양 많다. 한 팩에 몇 개야? 한 팩에 100g이래요, 여러분. 와, 이거 양 쩐다. 와, 이거 양 진짜 많은데? 좋은데? 와, 정말 진짜 나 오늘 생일입니까? 내가 봤을 때 나 오늘 생일이야. 누가 봐도 나 오늘 생일이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을게.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먹을 때마다 꺼내갖고 하나씩 해서 먹을게. 기법 되게 잘. 음력 생일 오늘? 그럴까? 좋은데? 여기 위에다 올려놓자 하나는. 이게 잘 개별로 포장이 돼 있어갖고 진짜 좋네요. 야, 그리고 뽁뽁이를 세상에 이렇게 많이 챙겨다 줬어. 그리고 쿠키 빨리 먹으라고 했으니까 쿠키 오늘 먹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쿠키를 먹으려면은 먹어야겠다. 여러분 진짜 콩님 잘 먹을게요. 알았죠? 글씨도 엄청 잘 써.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나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야, 얼음, 나 얼음 부자 됐어. 나 안 그래도 막 냉장고에 얼음 올려갖고 짜증났는데 이거 진짜 얼음 부자 됐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얼렁 들어가라. 이거 좀 저을게. 녹아라. 금방 노래지고 있어. 와, 우리 신랑이 저 박스를 보더니 놀래갖고 진짜 놀래갖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택배 개봉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먹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 김세님 안녕하세요. 그럼 일단 콩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녹화는 개봉기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먹방으로 넘어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콩님. 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오늘 먹을 거는, 어머나, 목소리 왜 이래. 이건 이마트표 로스트 치킨이고요. 가격은 한 개당 4,580원. 4,600원 정도예요. 한 개당. 그리고 요거는 순천에는 없는 코스트코표 버라이어티 쿠키 24피스인가 봐요. 24CT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있는 건데 여기서 직접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라 유통기한이 짧대요. 보니까 어제 보내셨는데 5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냉동시켜놓고 먹으면 맛있으니까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이름이 나와 있나? 이름은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요거에 대한 이름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한 개당 45g이래요. 한 개당. 현금? 삼성카드 없는데 현금. 김생님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는 로스트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코스트코표 로이보스티. 나 이거 좋아하거든. 나 이거 잘 먹어. 요 색깔 보소. 점점 노래집니다. 맛있겠다. 먹어자. 제가 루이보스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거 말고도 그 삼각형 약간 피라미드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커피 우유 같이 생긴 거. 그 모양으로 된 루이보스티 잘 사서 먹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비싸갖고 잘 못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볼게요. 일단 쬐끄만한 것부터 먼저 볼게. 총 3개인데 하나는 작다. 자,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여러분 소금 안 필요해요. 왜냐면 짭짜름합니다. 새롬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라 쫓아다닌다고? 아니 현금 결제가 되구나. 아니 그게 회원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새롬냥님 아십니까? 그 코스트코는 뭐 회원제 아니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뭐 회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코스트코는 내가 회원제로 알고 있어. 헤어스타일 바뀌었어? 아니요. 이거 제 머리인데 여기 뒤에 묶었어요. 묶어.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꼬랑지 묶었죠? 그냥 단발 제 머리예요. 제 머리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회원카드 만들어야 돼? 여기 씨가 좀 들어있어요. 머스터드, 허니 머스터드인데 여기에 그 씨가 들어있네요. 겨자 씨가.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갈아져 있는 애가 아닌가 봐. 먹어볼게요. 찍어갖고. 자, 맛있게 먹어봐요. 계란. 구운 느낌보다는 훈제 느낌이에요. 우리 그 칠면조 다리 훈제 느낌? 맛있겠지? 맛있어요. 어떡해?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이거를. 여기 봐봐.
이게 나 살이야, 여러분. 이게. 이거 봐봐봐,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안 익은 게 아니라 진짜 잘 익었어요. 머스터드. 맛있다. 어떻게 집에서 코스트코의 것들을 이게 생길 수가 있지? 원래 오늘 라면을 할까 했다가 치킨으로 바꿨거든. 여러분들 나 요즘에 라면 먹는 거 너무 많이 봤지? 먹방계의 여신? 야, 세롬양님 그런 얘기하면 나 길 가다가 벽돌 맞아요. 세롬양님 안 띕니까? 나 그러니까 벽돌 맞아. 여신은 무슨 개코뿡, 개코딱지 이러면서. 지능 안 띠. 아니, 내가 신랑한테 전에 한번 그랬거든. 자기야, 나 요즘에 사람들이, 약간 아이유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안 티네. 이러는 거죠. 왜? 그랬더니, 그러다 길 가다가, 객사해, 객사. 이러더라고. 누가 와갖고 자기를, 응?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감사합니다. 길 가다 아이유 팬들한테 다 구리 당한다고. 내가 그랬지. 나한테 아이유 닮았단 말 했다는 거 잘 몰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 몇 명 안 들었어. 내가 그랬지. 어우, 닭다리. 살 진짜 많다, 정말. 닭다리. 닭다리는 뜯는 맛이지. 아, 그리고 나 그 이영복 아저씨 그림 그려져 있는 탄탄면도 한번 사와봤어요. 저번에 먹었던 농심 탄탄면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갖고. 저녁으로 먹다 모질라면 뭐 더 먹지.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반찬 방송하잖아요. 근데 못했잖아. 내일 일요일인데도 방송합니다. 반찬 방송. 뭐뭐 할 거냐면 우리 로사님이 궁금해하셨던 가지 볶음, 가지 요리. 속 시원해. 나 오돌뼈를 좋아해요. 오도독. 나 여기 발모가지도 먹어. 그리고 진짜 싱싱한 닭은 요 사이에 골수 있죠? 이것도 잘라갖고 다 빨아먹어요. 싱싱한 애는. 근데 얘는 오래된 애니까. 오래된 애기라기보다는. 와, 이거 진짜 크다. 여러분, 진짜 커요. 이거 봐봐. 내 얼굴이 큰데 내 얼굴만 해. 그럼 진짜 큰 거야. 엄청 커. 내 손이랑 비교하면은 이거 봐. 엄청 크지? 뜯어봐.
뜯어 먹어볼까? 가지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지 요리가 항상 실패하신대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해먹을 게 할 게 뭐였냐면 강된장. 내일 강된장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오이도 사갖고 왔으니까 오이도 피클. 속까지 다 익었어요. 이게 훈제닭이 말 그대로 훈제. 훈제면 향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닭을 먼저 쪄요. 그 다음에 향을 입히는 겁니다. 태운 거 이런 걸로. 그러니까 속에는 다 익었어요. 근데 빨갛게 생겼죠. 안에가 안 익은 것처럼 다 익은 거예요. 강된장 좋아요? 내가 무슨 살을 사갖고 왔냐면 생골뱅이. 그 골뱅 그 원래는 우렁이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더 맛있게 먹으려고 생골뱅이 살을 좀 사갖고 왔다. 살 보소. 진짜 닭이 너무 크다. 아 이거 어떻게 먹기가 무서워. 통조림 골뱅이도 가능해요. 근데 통조림 골뱅이는 좀 향이 달라. 차라리 우렁이 살이나 차라리 우렁이 살이나 그 뭐야 소라살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통조림 말고. 시장 가면은 소라살 이런 것도 팔아. 이게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큰 것 같아요. 자이언트 아니 뭐 있잖아 뭐지 그 뭐라 그래 네 개씩 들어있는 거 그거 치밥 많이 해서 드시는 볼 아닌데 뭐지 그거 있잖아 붐바스틱 아니야 붐바스틱 말고 뭐 있잖아 그거 그 굽네 치킨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 아니 뭐 있잖아 아니 하여튼 BHC인가? 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애들. 화이팅. 안 잘라줄 거야? 그래? 안 잘라줄 거면 내가 잘라줄게. 자. 자메이카 맞아. 평대 축제? 진짜 다 크죠? 여러분 다들 추천 좀 해주세요. 밤이 늦었지만. 한미 축제? 재밌겠다. 나도 그런데 가고 싶다. 축제는 뭐 야시장이지. 머리? 아니, 안 했어요. 나 묶었어. 뒤에 그냥 묶은 거예요, 묶은 거. 묶었지? 안 했어요, 머리. 머리 할 돈이 없어. 여자들 머리 할 때 돈 많이 들어. 닭다리살. 진짜 크다, 이거. 자, 여러분. 한입 먹어봐요. 약간 그거 같아요. 훈제 칠면조. 사장님, 68개를. 감사합니다. 뚜시. 먹고 두 배로 나이 먹어라. 두 배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린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맛있어, 이거.
왕맛이야, 왕맛. 이렇게 살 한번 벗겨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살 좀 봐. 살이, 이거. 이거부터 먹자. 덩실. 덩실 두둠칫. 모모님, 안녕하세요. 새롬냥이님,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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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112개를. 감사합니다, 새롬냥이님.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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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에, 뚜시, 뚜시. 에, 뚜시, 뚜시, 뚜시. 머리 아파. 새롬냥이님, 감사합니다. 닭다리 잡고 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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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삐. 감사합니다. 일단 맛있어. 제가 앞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내리니까 진짜 많이 기른 거야, 이거 봐. 그래갖고 머리에 넘겼어. 해펑걸님 안녕하세요. 어우, 리액션이 네 맘대로야? 그래요. 리액션 네 맘대로예요. 안 잘랐어. 묶었어, 묶었어. 여러분, 머리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 안 잘랐습니다. 이제 머리 자르면 여러분들한테 혼나요. 머리 좀 길어보라 그래갖고. 당 풀어? 그럴까? 와, 정말 맛있다, 이거. 다 물어봐. 와. 와, 색깔 보소. 여러분, 색깔 보여요? 너무 맛있겠지. 루이보스 티. 아, 좋아, 좋아. 세 번째 닭다리. 시그니처 풍바. 치즈가 무슨 맛이냐고요? 맛은 안 나요. 맛은 안 나는데 향이 정말 좋아요. 루이보스 티만의 향. 굉장히 그 원래 티라고 하면은 살짝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얘는 별로 쓰진 않네요. 이모티콘 나와? 난 이게 모바일이 아니어갖고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 얼굴 나와요? 안 나오죠?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여러분, 나 이거 3개 더 있어. 설정을? 일부러 안 꺼내놨어. 여러분들 다 못 먹은데 꺼내놓으면 뭐랄까봐. 응? 딴 거 먹으라고? 딴 거 뭐? 오늘 딴 생일이야. 오늘 몇 끼?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것 같아요. 결혼식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종일 먹은 것 같아. 빵순이 만나세요. 이드님도 안녕하세요. 야, 맛있다, 이거. 역시 닭인가? 네, 빌드님 안녕하세요. 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장갑을 하나만 더 갖고 올게. 아, 양손으로 먹고 싶다. 너무 불편해갖고 장갑을 하나만 더 쓸게요. 저 닭 주세요. 줄까요? 자. 미안해요. 관절이 잘 안 쪄. 야. 비드님, 내가 너무 뼈를 줬는데 세상에. 그걸 또 착하게 해. 뼈라도 먹어야지, 그러고 있다. 맛은. 훈제 칠면조랑 비슷해요. 진짜. 우리 막 술집에서 먹는 그 칠면조 다리랑 비슷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 닭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브라질 닭? 서양 애들은 다 큰가 봐. 뭔가 애들이 다 커. 살봐요. 이게 무슨 닭다리입니까? 와, 이렇게 만약에 치킨집에서 닭다리 주면은 진짜 닭다리 하나 먹고 배부르다는 소리가 나오겠어. 엄청. 이거 봐. 개한테는 닭뼈 주는 거 아니에요. 닭뼈가 개한테는 쥐약이에요. 정말 안 됩니다. 비드님 장난인 거 알죠? 뼈 준 건 장난이야. 술집에서 씹은 대로? 먹어봤을 거야. 네, 여러분, 마트에도 팔아요. 칠면조 저거. 팩에 딱 들어갈 거야. 오늘따라 이뻐? 결혼했었다. 결혼식 갔다 왔어요? 진짜 맛있네, 이거. 살봐봐. 진짜 촉촉해. 뻑뻑할 것 같잖아요. 전혀. 남편 친구. 근데 생각보다 뷔페에서 별로 안 먹었어. 나 되게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별로.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더라. 뷔페에서 육회. 육회 먹었던 것 같아. 골잔치
오늘 행사 많았을 거야. 날이 좋아갖고. 뷔페에 있는 거 싸우라고요? 그런 추잡한 짓. 그런 추잡한 짓을. 안 돼. 꿀물 같다, 색깔이. 아우,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그건 좀, 그치? 김대님 말처럼. 어? 방콕 하셨어? 그 이거는 쿠키예요. 쿠키 하나 먹어볼까? 아니 다른 거 뭐 먹어보고 싶은데 쿠키가 자꾸 나를 반기고 있어. 먹어볼게. 이게 자르면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쫙 부서지는 느낌? 이게 바사삭 바사삭 느낌보다는 약간 촉촉한 초코칩 같은 그런 이런 느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벨기에 그 과자 중에 커피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뜨거운 커피 위에 올려놓으면 딱 녹아가지고 되는 그거랑 좀 비슷해. 우와! 우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달고나! 이 안에 달고나가 들어있어. 와! 캐러멜 맛보다는 진짜 달고나 같은 느낌? 달고나 살짝 눅눅해졌을 때, 아니 살짝 완전 딱딱해지기 전에 먹으면 안에는 쫀득한데 길게 실나오는 그 느낌 있죠? 와, 쿠키 먹으면 안 돼? 왜? 왜? 도와줘. 요청했어? 내가 캔슬했어. 아메리카노? 진짜 이거 진짜 홍차, 티 이런 거랑 정말 잘 어울리겠다. 달고나? 뽀끼, 뽀끼! 그 설탕에다가 베이킹소다 넣어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 퐁퐁 타러 가면 할머니가 거기서 해주는 거. 갖고 거기 모양 딱 찍어주면 침 묻혀서 막 깨면 하나 더 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난 성공을 못했다. 어떤 애들은 막 열쇠랑 바늘 가지고 막 하던데 나는 성공을 못했다. 많이 달라고? 달긴 달아요. 그래서 좀 쌉스름한 티나 아메리카노 아예 그 설탕 안 들은 거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커피에 찍어 먹겠다. 선생님 잘 봤어요? 세롬냥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나보다. 여러분도 이거 다 좋아하나보다. 와, 완전 고급진 느낌이야. 내가 이런 쿠키를 어디서 한번 먹어봤냐면은 그 탐탐인가? 탐탐인가 거기 안에 쿠키 팔잖아요. 그 쿠키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한 입만? 자, 이거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요. 그럼 가져가. 고급져. 정신이 놓으면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다 먹겠어. 이게 정신을 내가 바짝 차리고 있어도 다 먹겠어. 야 이거 징그럽게 맛있다 야.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애는 뭐지? 얘랑 똑같은 애 같아. 얘 옆에 있는 애가 넘어온 것 같아요. 얘는 좀 다르다. 요 안에는 초콜릿이랑 뭐 견과류 같은 게 들어있어. 얘도 살짝 그런 느낌인가 볼게. 어머 이거 여러분 이거 뭐 고급져 고급져. 이거 봐봐 실 같은 게 삑삑삑 나와. 어쩔. 합격했어요. 잘했어요.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해도 잘해. 이거 봐봐봐. 어떡해. 근데 이거는 그냥 정신없이 먹어지겠다. 견과류 들어있어. 아몬드. 초콜릿. 여기 초콜릿도 들어있어. 뭐지 얘는?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쫀쫀을 넘어서 찐득찐득이야. 뭐지? 시치감이 뭐냐면은 그 우리 메모리폰 딱 비었을 때 그 느낌이죠. 비계 비었을 때 그 느낌 말고 메모리폰 딱 비었을 때 쫙 눌러갔다가 뿅 올라오는 그 느낌. 코스트코입니다, 이거. 순천에는 없는 코스트코를 제가 이렇게 맛을 보네요. 살짝 젤리 느낌처럼 그런 것도 나고. 와, 고급져, 고급져. 왜 설명이 너무 웃겨? 알짱님 이 맛을 아는구나. 나 이거 기절하겠다, 기절해. 기절합니다, 기절. 안에 그리고 내용물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넌 이거 데리고 갈게, 빨리 와요. 얘는 뭐지? 얘는 완전 초코칩이야. 얘는 그냥 초코칩, 경과 없는. 야, 근데 초콜릿이 진짜 커요. 얘도 쫀쫀이야. 얘 봐봐, 어쩔. 쿠키 안에 초코, 어쩔. 어제 방송 안 했습니다. 어제 안 했어요. 해보자. 초콜릿이, 초콜릿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무슨 초코 파티입니까? 초코 파리? 겁나 커, 초콜릿도. 야, 이거 우유다, 우유. 어? 여러분, 얘는 우유야, 우유. 이거 애들 주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씹는 곳곳 초코가 있어. 와. 장렬, 장렬. 우유, 우유. 우유 하나 갖고 올까? 하루 끝나고 집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잘했어요. 피곤하면 자야지. 응, 그만 먹고 나한테 보내서 가져가. 나 우유 하나 갖고 올게. 아, 여러분 이거 그거 먹 그만 먹고 딴 거 먹을까? 매일 우유 저지방. 잠깐만. 매일 우유 저지방. 안에다 먹어야지. 맞아요. 베이크라 하셨어요. 맞아요. 오, 탄산수님 어떻게 알았지? 우유. 네, 뭔가 그거예요. 기다란 빵 느낌? 콘치? 고고. 어? 치킨? 아, 저 베이크 먹으라고? 알았어. 요거 하나만 먹어보고. 가운데 촛불? 너무 미쳤다, 이거.
간식으로 하나씩 먹으면 진짜 든든해서 저녁 생각도 안 나겠다. 초코바밤. 어쩜 이렇게 쿠키가 촉촉하지? 우유에? 너무 기뻐. 트레이드 없어도 있어? 홍이 진짜 꼼꼼하죠? 과자랑 이런 애들 부서질까봐 안에 뽁뽁이도 엄청 넣어주셨어. 아, 트레이더스 거는 바삭바삭해요? 어, 이거 지금 근데 진짜 고급지다. 정말 고급지다, 이거. 견과류도 맛있어. 뭔가 보면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요 초코 모양이, 이건 약간 불규칙한데, 얘는 동글동글한 모양이에요. 요 뒤에 보면은, 봐봐. 이렇게. 우리 그 허쉬 키세스 같이 생긴 그 모양. 근데 얘는 약간 이렇게, 비정형적인 모양, 삼각형 모양. 초코도 좀 다른 초코인가 봐요. 가운데랑 끝에랑. 맛있다. 야, 이건 진짜 쿠키 중에서도 진짜 로얄이네. 마이쮸 같은 느낌? 이게 맛있게 먹잖아? 살쪄. 직접 가요? 좋다. 나 코스트코 장바구니도 있으니까. 0칼로리는 개뿔 살쪄. 냉동도 대박. 야, 근데 나는 후추 너무 마음에 들어. 응? 정말 내가 저 후추 진짜 좋아하거든요? 후추 마음에 들어. 맛있어. 오늘 방송 못한다 하지 않았어요? 와우, 방송하니 너무 좋아요. 오늘 원래 낮에 방송을 못하고 저녁에는 내가 킬 수도 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오늘, 원래는 오늘 그 반찬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반찬 방송도 못했고, 어제도 못했고, 그래서 또 때마침 우리 콩님이 보내주신 택배도 오늘 딱 와가지고 하게 됐지. 난 가면 안 돼. 나 거기서 못 나와. 개미지옥이야. 나 거기 가잖아? 진짜 개미지옥 될지도 몰라. 못 나올걸? 저빵 하나 먹을까? 더워요? 이제 집에 오자마자 켰어요. 주차하고 오자마자 방송 켰습니다.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택배 개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지워요. 내가 고마워서라도 다시 보고 또 봐갖고 감사함을 표시하지. 그지? 다시 보기 볼 정도야. 요 안에 입은 게그 아리짱님이 주신 그 윗도리. 그리고 자켓만 걸쳤어. 아니, 아리짱님이 내 몸을 안 봤는데 내 몸탱이를 잘 알아. 내 몸탱이의 구조를 잘 알아요. 목 돌아간 몸매에다가 뭔가 가슴이 살짝 부각돼갖고 애가 좀커 보이는 좀 그런 약간 내 신체를 잘 알아요. 니 맘대로 생긴 내 몸을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모르겠어. 네, 콩님 진짜 겸손합니다. 몇 번을 나한테 문자를 해갖고, 진짜 잘 갔으면 좋겠다고, 걱정을
걱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올 거라고, 잘올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잘 왔어. 쌤 말이 왜 이렇게 웃겨? 사실이야, 팩트야. 어쩔 수 없어. 야, 어쩔 수 없어요. 팩트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몸이 네 맘대로 생겼어. 그렇습니다. 쌤 유튜브에 올려줘서 다시 보긴 나중에 지워지잖아요. 놔뒀다가 꼭 올릴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고마워서라도 올려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뭐 다른 거 먹어볼까? 아니, 이 닭을 한번더 데워서 먹어볼까 싶은데, 여러분들 별론가요? 아, 이거는 내가 내 동생도 맛보여주고 싶다. 제 동생이 초콜릿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고급진 거는 내 동생도 좀 맛보여주고 싶어. 우리 조카도 그렇고. 응? 닭 말고? 콘치 과자? 라면? 내일 들고? 좀 동생 맛좀 보여주게. 아! 모레 저 갖다 줘야겠다. 왜냐면 내일 동생 바빠. 내일 동생이 내일 바빠요. 동물원 간다나? 하여튼 어디 가. 나가서 고생하러 가는 거지. 아껴 먹고 싶어. 아니, 엄청 아껴 먹고 싶은데, 유통기한이 짧다는 게 아쉽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하나씩 뺐으면 좋겠어. 응? 과자나 감자칩? 그럴까? 가까볼까요?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집에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해서 나 화장실 급해. 갔다 올게요. 과자 갖고 올게. 다녀왔습니다. 이거 개별 포장돼 있던 거좀 갖고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 좀 치워보고. 대박 사건이. 대박 사건이, 이거. 아, 여기 인절미 스낵도 있었지? 우리나라 만세? 뭐 그런 노래를 갑자기 왜 부릅니까? 갑자기 노래를 왜 불러? 그거 좋다, 인절미? 7305님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머리카락이 걸렸어. 귀걸이에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난리도 아니야? 아, 타르트님도 얘네들을 좋아하시나 봐. 아, 이거 궁금하다, 나도. 나도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와, 근데 엄청 무거워.
장난 아니야. 먹어봅시다. 로아커도 있어요. 로아커. 맛있는 거 엄청 많아. 어? 머리 안 했어요. 다들 왜 이렇게 머리 했단 소리를 많이 하지? 제 머리예요, 제 머리. 제 그냥 머리. 묶었어, 묶어. 묶어, 묶어. 아니, 꺼내봅니다. 아니, 이런 게 있다를 보여주려고. 밥 먹을 수도 있어. 엄청 보내셨죠? 이거? 버터. 버터. 버터 삼겹. 삼겹 뭐 이름이야? 이름이 버터 삼겹? 뭐야 이거? 이름 뭐냐 너? 어. 모네스코 트리플 샌드 버터양. 내 자랑이에요. 자랑 중입니다. 어, 영원님 안녕하세요. 어, 차밍 같은 과자인데, 와우. 와우. 다른 느낌이야. 차밍이랑은 조금, 와우! 냄새는 여러분, 그, 치즈 샌드라고 알아요? 뽀또, 뽀또 냄새, 뽀또. 냄새 뽀또 냄새요, 뽀또. 뽀또 냄새. 야, 한번 이렇게 열어볼까? 오,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 나도 이게 궁금해. 차밍이랑은 전혀 달라. 그 차밍의 과자는 약간 아이비나 참크래커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과자가 달라요. 과자가 진짜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과자예요. 그건 약간 바삭바삭한데 이건 살짝 구워진 과자. 근데 안 바삭하진 않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과자 겁나 맛있네. 참크래커랑 달라요 과자가. 야, 여러분 그 마켓 오 알아요? 마케도? 마케도 보면은 되게 이게 이런 넓적한 모양인데 여기에 초콜릿 묻어있는 그거 알아요? 마케도? 그 과자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어 진짜 맛있다. 살짝 야채 맛 안 나는 야채 크래커 그 식감? 야, 이거 정신 차리고 먹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먹어야 돼. 이거, 뭐? 뭐? 모네스코 트리플 샌드 버터 향. 마지막! 정신 차려봐. 정신 안 차리다 보면 순삭이에요. 그리고 안에가 그 치즈 샌드 뽀또랑은 좀 다른 게 뽀또는 짠맛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달큰해요. 안에 샌드가. 안에 샌드 필링이. 퉁둥이님 안녕하세요. 네, 예식장 갔다 왔습니다. 오늘 좀 갔다 왔어요. 노랑통닭?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초점 잃으면 안 돼. 이거 순삭이야. 안에 이게 달아. 나는 버터향이라고 그래갖고 말 그대로 그냥 버터리 할지만 할 것만 같았어요. 그 뽀또 잘못 먹으면 살짝 느글느글 하잖아요.
아니면 그 뭐지? 리츠 치즈 맛 먹어보면 안에가 살짝 느글느글해요. 근데 얘는 달아. 달큰해요. 공복이면 폭발하는 방송. 이 시간에 공복이 어딨어, 10시인데. 그지? 밑에 머리를 묶었더니 다들 머리를 내가 했냐고 자꾸 물어보네? 내 머리예요, 내 머리. 보여요, 여러분? 이제? 제 머리입니다. 내 머리지? 내 이 머리지? 여러분? 내 머리예요? 머리 안 했습니다. 머리 안 했어. 티 한번 먹고. 리치 치즈 맛있는데, 그것도 딱 그 안에 열어보면은 봉투가 두 개로 들어있어요. 딱 한 봉지 먹으면 맞아. 너무 많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조금 느글느글해져갖고. 아, 근데 이거 얼음 너무 좋네. 얼음 이거 계속 먹어진다. 개인적으로 화장 연하게 하는 게 10배 어려 보이신, 오케이. 알겠어요. 안 그래도 오늘 신랑이 화장 오늘 진하게도 안 했어요. 그냥 눈에다 마스카라 한 게 다예요. 오늘 뭐 하지도 않았어. 근데 신랑이 오늘 현관에 좀 막으려 하더라고. 화장 절대 하지 말하면서 지켜보고 있더라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맛있겠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오,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좋다. 자.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인절미 맛. 와, 인절미 이거 많이 묻어 있는 거 있어. 이거 많이 묻어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그냥 왕맛이야. 맥주? 정말 맛있다, 이거. 조청류가 좀 비슷해. 근데 겉에 콩고물이 그 인절미예요. 그 조청류가처럼 약간 되게 고소한 맛이 막 나는데 인절미 맛이 얼마나 맛있냐면은 인절미 그거 같아. 인절미 튀겨서 먹는 맛? 여러분 우리 인절미 불에다가 한번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기다가 어디야? 저기 어디야 저거? 후라이팬에. 야, 왕맛이다, 이거. 이치아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사먹어요. 꼭이야! 그리고 딱 한 봉지씩 들어있어갖고, 여러분 먹기 좋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아니면 우리 쌀로별의 인절미 맛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 그리고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 과자인가? 거기에 인절미 맛 뭐 있어요. 그거랑도 좀 비슷해. 야, 근데 이거 과자 자체가 완전 여러분 소리 들어봐요. 소리 들어봐. 확 빠져져. 딱딱한 느낌도 없어. 야, 이거 딱딱한 느낌도 없어. 이거 어르신들 식혜나 아니면 매실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떡인데 좀 신개념 떡이에요. 이렇게 뻥쳐도 믿으실 것 같아. 남녀노소 좋아하는 맛. 이마트 인절미 스낵. 그것도 좀 비슷하겠다. 근데 맛있다 이거. 완전 받아져. 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네. 뭐야 이거? 오리쌀로 만들었대요. 오리쌀. 볶음 콩가루, 쌀가루 이렇게
뭐가 재밌어요? 아기 앙상님? 재밌으십니까? 야, 이거. 맛있어. 많이 드셔? 네. 우유도 맛있어. 이거는 우유랑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야, 과자들이야, 무슨. 아우,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애기들 줘도 좋겠다. 우리 쌀로 만들었대. 네, 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 오늘 낮에 갔다가 바로 왔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일이 좀 많아갖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인가 이제 좀 세미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방송은 확실히 말을 못 드리겠어. 단 거 그만 먹어? 알았어. 이건 딱 한 봉지가 정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더 먹지? 저거 다 뜯어야 돼. 이게 딱 하나를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라는 딱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순삭이야. 순삭, 순삭. 뭐 결혼식 갔을 때? 무슨 세미나? 그건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만 먹으라고? 라즈베리 요거트 같아요? 그렇게 써있는 것 같아? 라즈베리 요거트? 아닌가? 맞아. 라즈베리 요거트 맛이래요. 그렇게 써있네. 하루 한 봉지만 뜯는 걸로 해. 이거 먹지 마. 이거 그만 먹을까? 단 거 너무 많이 먹어? 이거 먹지 말까? 여러분, 무섭게 왜 그래? 너 아까 진짜 순삭인데. 하나만 뜯어볼까? 야, 이거 근데 진짜 순삭 같다. 순삭감이에요. 딱 한 봉지를 저렇게 찌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노아코 하나만 먹어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게 보였지? 이거 루이보스티. 겁나 맛있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콩님, 나 이거 정말 좋아해요. 이거 루이보스티. 진짜 좋아해. 우리 신랑한테 물어보면 알아. 진짜 좋아해, 진짜. 아, 이름이 최금. 진짜 그러면 책임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안 먹어봤어. 그 하나씩 들어있어서 개별 포장돼 있는 거 먹어봤는데 요런 사이즈는 내가 안 먹어봤거든요.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쳤어요. 어떡해? 그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1,000원짜리 그 로사님이 전에도 보내주셨던 그것처럼 안에가 필링이 진짜 두껍게 있어요. 얇은데 과자보다 요 안에 필링이 더 많이 들어있어. 대박 사건이냐? 이 라즈베리 요거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라즈베리 요거트랑 과자랑 먹는 맛. 과자인데 왜 이렇게 상큼해? 와, 상큼상큼. 라즈베리가 산딸기잖아요. 산딸기 향이 확 나면서 새콤한 라즈베리 향이 나면서
요거트 맛이 나. 근데 이게 진짜 거의 시스루처럼 비칠 정도로 여러분 분홍 색깔이 보여요? 여기 과자에? 이렇게 얇아 과자가. 시스루 분홍색이 보일 정도로. 왕맛이야 이거. 외양순보다 더 맛있어. 김새님 이 맛 알구나. 응. 라즈베리 쫙 굳혀가지고 과자에 샌드해서 먹는 맛. 근데 그 과자가 엄청 얇아. 그 과자가 너무너무 얇아.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이봐. 과자가 비칠 정도로 분홍색이야. 대박이다, 거의 대박. 만약에 과자가 많았다면 내가 이렇게 바로 라즈베리 향을 확 느끼진 못했을 거예요. 야, 로아코 잘 만들더구나. 아, 정말요? 전 웨하스 싫어하는데 로아코 웨하스는 없어서 못 먹어요.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이거를. 난 왜 몰랐지? 여러분 보여요? 색깔 좀 봐. 너무 예쁘지? 색깔 봐봐. 이거 진짜 집에다가 엄청 많이 놔두고 도미노 하고 싶다. 어? 이렇게 이거를 엄청 세워놓고 진짜 컬렉션 하고 싶어. 이렇게 여기 세워놓고 이렇게 컬렉션처럼 집에다가 세워놓고 응? 어? 기분 좋게. 아, 망했어. 너무 멀었어. 응?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나는 이거 도미노 할 재료들이 하나도 없지. 다 사라질 거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가위야 부서져? 그래. 로아커 느님. 아, 이거 진짜 순삭인데 아껴 먹고 있어. 순삭이라서. 아, 근데 이거 진짜 상큼해요. 되게 달 줄 알았거든요, 많이? 근데 많이 달지도 않고 상큼. 응? 나 살짝 허당줄? 약간? 아니, 많이. 쌤 약간? 아니? 야, 쌤 많이. 많이 허당줄. 두 종류를 겹쳐서 먹어? 그럼 꿀정보 알려주면 안 돼요. 난 한 10겹 걸쳐 먹을지도 몰라. 언니 머리카락 자르셨네요. 안 잘랐어. 묶었어.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모네스코 트리플 샌드. 세 겹의 과자가 샌드돼 있어요. 사이사이에 버터크림이 들어있고, 근데 그 버터크림이 달아. 달큰해. 난 차밍 그걸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요. 아예 다른 맛이야. 아예 식감도 다르고 안에 향도 다르고. 이게 훨씬 고급지고 맛있어. 그냥 허당이야. 참 ING는 말 그대로 참 크래커인데 얘는 이 크래커 자체가 달라요. 너무 맛있다. 아우, 상큼하니까 진짜 좋다. 이거는 로아커예요. 지금 먹고 있는 건 로아커 라즈베리 요거트 맛. 산딸기 요거트 맛. 그래서 내일 여러분 제가 반찬 할 거는 강된장. 강된장인데 저는 그 골뱅이, 생골뱅이 살로 만들 거고, 그리고 오이 피클. 오이 장아찌로 만들까? 오이 김치 하려고 그랬는데 저 많이는 안 먹을까 봐. 원래 오이 김치는
빨리 안 먹으면 맛 없어져요. 오래 놔두면 맛 없어. 물이 많이 생겨갖고. 그리고 가지. 노란색 과자? 이렇게 돼. 이렇게 개별 포장이 다 돼 있어갖고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대박 닦고 있네. 정말 짜증날라 그래. 너무 맛있어. 어쩜 이렇게 다 맛있는 것만 보내줬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마이콩님한테 이렇게 보답 아닌 보답을 해드리는 건 이렇게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거를 내가 맛있게 먹는 게 가장 큰 보답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게 맛있는 걸 보내줬는데 방송에서 안 보여주고 내가 그냥 감사히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개봉하면서 먹어본 거예요. 나도 맛도 보고 싶었고 처음 보는 애들도 너무 많았고. 아, 내가 오늘 스리라차 뭐 면인가 그거 살라 그랬는데 안 보여갖고 못 샀어. 스리라차 볶음면인가? 하나 그랬는데 안 보이더라고. 품절됐나? 진짜 콩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진짜로 정말 맛 어때? 아니 로사님이 한번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먹어볼까? 이거? 내 입에는 맛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밀크 맛. 우유. 야, 이거 봉투도 진짜 잘 뜯게 돼 있다. 봉투가 잘 뜯어지게 생겼어요. 우리 원래 외화수 잘못 뜯으면 요 테두리에 있는 애들 다 부서지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부서지게 또 잘 보내줘갖고. 이렇게 하나둘씩 없어지고. 이 두 겹 보여줄게, 두 겹. 이 밀크야, 밀크. 응? 짠 거 하나? 그래. 이거 하나만 먹어보고. 이것만 먹어보고 갖고 올게. 우유인데. 연유가 살짝 들어가서 섞어진 우유 있잖아요. 우유의 고소한 맛이 나는데 연유 맛이 살짝 나는. 그러니까 완전 단 우유 그런 맛이 아니라 말랑카우 같은 맛. 와 진짜 맛있어 이거. 말랑카우 맛. 말랑카우가 너무 달진 않잖아요. 우유 맛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라면에 찔렀다는 별론 것 같아? 느낌 알겠어? 그거야! 그건데 더 맛있어!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로아커 괜히 먹었다. 이게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한번 먹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막 그러는 것 같이 살짝 그럴 것 같아. 뭐 뜯어볼까? 아 근데 이거 뜯으면 너무 그거 할 것 같은데? 다 그거 완전 이거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 이거 한번 뜯으면 뜯긴 뜯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관을 하지? 한 번에 이거 다 못 먹겠어. 보자. 엄청 커요. 진짜 이거 왕 커. 뭔 포대야. 쌀 포대. 조금만 꺼내서 먹을 건데 진짜 커요. 아 여기 뜯는 데가 있다. 와 쩐다 냄새. 와 감자칩 냄새. 이거 완전 짜? 일회용 비닐에 나눠서 이거 완전 짜다고?
한번 먹어볼게. 조금만 덜어볼게요. 야, 이걸로 그거 했어. 또 맛있겠었겠어요. 그거 내가 감자칩 요리했잖아요. 그거 해도 맛있어. 안녕하세요, 서희랑님. 일단 요만큼만 꺼내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짜다고 막 나한테 겁을 줘갖고 많이 못 꺼내겠어. 일단 먹어볼게. 짠 것도 그냥 맛의 하나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이런 요철이 있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것보다는 뜨거운 것 같아. 냄새는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기름 냄새가 많이 나. 담백하진 않아요. 기름이 좀 많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씨소트, 바다 소금 맛, 소금 맛. 와, 이거 그거야. 이거 100% 고로쇠 물 먹으면 돼. 이거 먹고 고로쇠 물을 엄청 먹을 수 있어. 완전 계속. 물 못 드시는 분들 이거 먹으면요, 물을요 한 바가지가 뭡니까? 정수기 앞에서 정수물 틀어놓고 호수 빨아먹고 이거 씻을 수도 있어. 물 못 드시는 분들 이거 먹어요. 소금 맛. 아, 근데 좋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몸에 조금 나트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먹어요. 나는 소금을 쪄들었다는 맛이 아니라 이 맛이 소금 맛이라고. 감자 맛이에요. 근데 씹으면 그 고소한 감자 향이 많이 나요. 살짝 식감은 우리 무뚝뚝한 감자칩 알아요, 여러분? 무뚝뚝한 감자칩? 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것도 나중에 또 먹으면 되게. 그 감자칩처럼 살짝 두꺼워요. 근데 맛있다, 이거. 아, 연한색 봉기? 나쁘지 않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맛있어. 이걸로 요리하면 진짜 최고다. 왜냐면 자체에 소금이 다 들어있어갖고 이걸로 그 우리 엊그저께 끓여먹었던 그 클램 차우더? 감자 수프? 그런 거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아. 내일 이거를 강된장에 넣어보겠어요. 어때? 해보자. 내일 이걸로 강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보자.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얘도 생 감자를 소금이랑 튀긴 게 다예요. 할 수 있어. 상상이 안 가요? 해보면 되지. 맛있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맥주를 허벌나게 먹겠어. 아, 진짜 박스로 사서 먹었어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중독되겠어요. 보니까 시원한 맥주에다가 여름에 MT 같은 데 갔을 때 한 봉지 사갖고 가면 그 과 전체가 이거 한 봉지 다 먹을 수도 있어. 갖고 되게 인신 좋은 선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한 봉지 먹어. 아, 야, 너네 한 주먹 먹어. 이러면서 막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쟤를 한 포대 들고 다니면서
야, 이 반장 누구 있냐? 그러면서 한 봉지 딱 주고. 와, 선배짱. 선배 덕분에 맥주가 술술 들어가요. 안주빨 세운다고 욕도 안 먹어요. 한 개에 한 캔이거든요. 케첩에 먹으면 더 맛있겠어? 아니야, 여러분, 케첩도 은근 안에가 나트륨이 많이 들었어요. 케첩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안 좋아. 연한색 봉투 정말 안 짜냐고? 몰라. 안 짜겠지? 저는 34이에요. 봉투가 이런 봉투야. 과자 봉투가 아니라 이 비닐 봉투. 그리고 여기가 아예 기름이 밖으로 이게 용출이 안 되게끔 나오는 냉동식품 봉투 같이 생겼어. 냉동식품 봉투보다 더 좋다. 여러분, 이거 근데 영화 보면서 먹으면 안 되겠어요. 엄청 시끄러워. 영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겠어. 되게 바삭바삭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워갖고. 추물님? 어, 뭐지? 추물? 어디서 들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최고님. 야, 진짜 단짠이어서 그런가? 아까는 얘가 그렇게 달게 안 느껴졌거든요? 진짜 달게 느껴진다. 아, 오렁이님. 자꾸 왜 이름을 바꿔요. 내가 못 알아먹으면 미안하잖아. 머리요? 묶은 거예요. 뒤에 묶었어요. 우렁이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요. 당신 마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뭐지? 제 조카가 막 그랬대요. 제가 주차를 딱 하러 갔는데 조카가 이모 어딨어? 이모 어딨어? 막 찾더래, 동생 보고. 그 첫째 조카가 내가 좋아하는. 하고, 이모, 예준이가 안 사랑한다 그래갖고, 갔어! 막 이렇게 동생이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이모 사랑한대? 사랑한대? 계속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주차를 하고, 예준이를 만났어. 그래서, 이모, 나 이모 사랑해. 나 이모 사랑해. 그리고 갑자기, 나는 몰랐지. 그런 걸, 어떤 상황인지를. 갑자기 나한테 나 이모 사랑해 그러는 거죠. 어, 예준이 이모 사랑해? 이모도 예준이 사랑해? 맞지? 이모 안 갈 거지? 이모 나 이모 사랑해 그러는 거죠. 너무 놀랬어. 조카요. 12월생인데 이제 4살이에요. 이제 4살.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치면은 3살이랑 거의 비슷해요. 애가 12월생이어갖고 바로 나이를 먹어서. 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말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오늘 만나기 딱 초반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이제 집에 가려고. 이모 이제 갈게. 예준아, 이모 간다. 막 그러니까. 이모 나 이모 사랑하는데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애기가 또. 그래서 무슨 소리가 있어? 그랬더니 아까 전에 만났을 때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귀여운 놈이 새끼가. 그래서. 이모 또 보러 올게. 그랬더니, 이모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왜 그래, 걔? 걔 미쳤어, 정말. 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야, 진짜, 내 조카가 이렇게 예쁜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새끼 나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애기 있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식이 예쁘고 좋겠어. 그쵸?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이 조카 말고, 이제 다른 동생의 애기가 하나 있어요. 걔는 이제 8살이에요, 8살. 8살인데, 자기 아빠가 조금, 뭐라 그러지?
정의에 불타오르고 뭔가 자기한테 좀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은 가서 바로 컴플레인하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정의의 사도야.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막 말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애기도 이제 그 아빠의 성격을 아는지 신발을 사러 갔는데 이제 신발 사이즈가 점원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점원이 좀 늦게 줘갖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지 엄마랑 이제 그 애기랑 8살짜리 애기랑 이렇게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조카는 항상 봐도 이쁘고 내 애는 이쁜 만큼 밉상이래요? 그런가? 아, 그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야. 심야, 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 애기가 하는 말이 또 가서 또, 어? 가서 또, 어? 내거 신발 사이즈 없다고 막 가서 또 뭐라 하러 갔겠지? 또 애기가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그런 아빠가 막 뭐라 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도 자꾸 자기도 그게 느껴지는 거야. 분명히 내거 사이즈 없다 그래서 가서 저분한테 한 소리 하러 갔겠지. 너 애기가. 조카 밥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라면 먹을래 하는데. 아, 정말? 진짜? 조카 너무 귀엽다. 그래갖고 엄마가 헐.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대. 애 앞에서 절대 그런 모습 좀 보여주지 말라고. 그 애기가 요즘에 끝말잇기에 너무 심취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자꾸 끝말잇기 해주고 내가 엄마 이길 수 있어. 내가 엄마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하나 봐. 하고 엄마가 이제 그래야 돼. 풀립!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뭐라는 줄 알아? 입세주! 그래서 그 뒤로 엄마가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애 엄마가 나한테 언니, 참고로 우리 오빠는 참이슬 마셔. 입세주 안 마셔. 애기가 풀립 그랬네. 입세주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야, 너 그런 거를 단어로 아니 학교 가서 학교 가서 애들끼리 끝말잇기 하고 놀아봐봐. 아,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 자기도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그 입세주를. 아, 그 오늘 이제 그어 이제 결혼식 끝나고 다들 모여서 막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내가 기억해 갖고 왔어. 엄청 똑똑하지? 엄마 당황하게 만들어서 지게 하려고 자기가 이겼어. 그래서 애기가 엄청 조그만한 애기, 4개월짜리 된 애기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내가 좀 안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8살짜리 애기가 와가지고 이모 나좀 만져봐도 돼? 그러면서 근데 대신에 애기는 더러운 손으로 만지니까 얼굴이랑 이런 데 만지면 안 돼? 막 그랬어. 그러니까 막 와서 이제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애기 막 손도 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진짜 인형같이 요만한 거예요. 정말 이따만큼 작아갖고 강아지 안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소형견. 정말 얌전하고. 그래서 애기가 막 만지더니 자기 아빠를 쳐다보더니 아빠 나도 오늘 저녁에 동생 만들어줘 그러는 거야. 아빠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내가 막 꼬셨지. 아빠한테 가서 오늘 저녁에 애기 만들어 달라고 해막 그래서 꼬셨지. 그랬더니 고마를 그대로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오늘 좀 오랜만에 좀 여러 사람들 만나갖고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봤다 하더라고 방송에서. 그냥 창피하게 할 말도 없더라.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요리쌤 막 이러면서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창피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 창피하게 멋있어. 그러긴 해. 근데 창피하더라. 아,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조금. 너와 그한 입만 내가 한 입인데 많이 줄게. 내 절반을 준다. 이거는 밀크 맛이에요. 짠. 그럼 유튜브를 막잘 보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크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내가 작게 보이나 봐요. 내가 키가 작아 보이나? 여러분? 나를 다 작게 보나 봐요. 내가 오늘 신발을 좀 새 걸 신고 갔는데 난 설마 했어. 설마 했어. 아, 새 거 신발이긴 한데 설마 했거든. 집에 딱 와갖고 신발을 딱 벗고 이제 발바닥을 봤는데 생각해. 거기에 비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신발 그 비닐이 하루종일 미끄러워갖고 정말 못 걸어다니겠는 거야. 신랑이 안 그래도 나보고 나 구두 잘 신는데 너무 못 걸어다니니까 오랜만에 신어서 그런 거야? 막 이러더라고. 세상 밑에 비닐이 있어갖고 종일 스케이트 신듯이 막 미끌미끌해서 막 그러고 다녔어. 162 정도? 아니에요. 저 키 160 거의 9 돼요. 안 커 보이구나. 왜 그러지? 뭐 때문일까? 근데 힐이 막 또 요만큼 높고 막 이러니까 힐이 막 요만큼 높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어버리면은 거의 180 정도 되지? 하고 나 오늘 진짜 고생했어요. 안 그래도 모바일이라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맛있어요. 벽에 써요? 키 큽니다 라고? 너무 마르고 왜소해서? 내가 신발 진짜 보여줄까?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이거 신발을 선물 받고 안 신었었거든? 왜냐면 너무 예뻐서 안 신었었어.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주차 받았어. 내가 오늘 신발을 죽다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생긴 신발이에요. 진짜야. 진짠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신발인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굽에 이것도 달려있고, 생겼는데, 이 봐봐. 이 비닐이 보여요, 여러분? 이 비닐이? 비닐이 보여? 나 오늘 죽을 뻔했다고!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나 오늘 신발 신고 나갔다가 죽다 살아났다니까. 안 그래도 계속 미끄럽더라고, 바닥이. 또 바닥에다가 뭐 그런 거, 사포질 같은 거 하거나 밑에다 이렇게 칼로 긁어가지고 요철을 좀 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난 설마 했지. 새거 신발을 우리 신발 솔직히 사면은 밑에 비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비싼 애는 원래 비닐이 붙어 있는 거야? 비싼 애는 비닐이 원래 붙어 있나 봐. 이거 봐봐. 와 정말 나는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안 미끄러진 게 다행이야 정말. 아 처음 살 때 진짜 나 어떻게 걸어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미끄러워갖고 와 정말 죽다 살아나. 몰랐어 난. 멍청하지. 신발을 사봤어야 알지? 어? 신발을 내가 사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신발 살 뭐가 있나? 응? 사도 그냥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거 사면 그런 거에 비닐이 붙어있을 리가 있나. 목살에다가 밥 먹고 서현님 항상 맛있는 거 드셔. 그지? 나도 목살 먹고 싶다. 야 이거 얼음 좋네. 아 이거 얼음 너무 좋다. 어? 우리 또 마이콕님이 내가 얼음 계속 먹는 거 알고 또 얼음까지 챙겨줬어. 아 목살에 비빔밥 너무 맛있겠다. 아 갑자기 고기 땡기네. 아 오늘 거기서 못 먹고 온 게 한이 되네. 좀 더 먹고 올걸. 근데 솔직히 먹을 것도 좀 별로 없었어.
여러분들 이제 슬슬 방송 종료합시다.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켰던 요지는 오늘 콩님에 대한 택배 개봉기가 오늘의 큰 방송 킴의 이유였어요. 아, 덕분에 진짜 하나씩 맛보기로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게 1도 없었어. 그래,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많이 받았다 라고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택배 자랑. 야, 그리고 내일 여러분 그 반찬 만들고 만들고 나서 피자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일은 코스트코 피자를 먹을 겁니다. 코스트코 피자 먹방. 저 한 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전자레인지에 데워갖고 아니면 오븐에 다시 데워갖고 내가 이제 잘 해동을 하는 게 나의 큰 임무겠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큰 저 케이스 안에다가 해갖고 내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합시다. 그 택배 그거 하면 나와요. 택배 개봉기 하면은 다 나와요. 개봉기 다시 보기 하면은 다 나옵니다. 미쳤어. 저 여자가 그냥 저거를 어휴, 저 일을 그냥 꼼꼼하게도 쌌어 정말. 콩언니, 그럼 콩이는 그 저 집 강아지입니다. 반려견. 뭐라 그래? 콩 주인님이라고 그래야 돼? 콩이 언니님 뭐라 그래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 진짜 콧바람으로 이거 다 여기 날라갔다. 나는 이제 얼른 씻고 이제 정리도 좀 하고 해야겠다. 밥 잘 사. 그래, 내가 여러분 밥 잘 사 보러 가라고 내가 일부러 지금 끄는 거예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익 과자점? 누가? 아, 늦은 시간까지 저 고생 안 했습니다, 김생님. 자랑하려고 켰어. 고생은 개뿌리. 내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내가 집에 늦게 도착해갖고, 지금 켜서 그래. 마지막 회야? 정말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 씨랑 나오는 거예요. 타르트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우렁이님도, 또 이제 아리짱님도, 또 로사님도, 또 뭐 타르트님도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김대님도 그렇고. 그래요, 내일요? 내일은 반찬 방송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가 아니라 한 2시 정도에 일단 키고 2시 정도 일단 키고 반찬 만드는 거 다 한 다음에 저거 이제 반찬 만드는 것만 하고 그거는 안 먹고 피자 먹을 거예요. 반찬 만드는 거 하고 저는 피자 먹을 겁니다. 맛있는 거 보는 거 너무 고생이에요. 식욕 대폭발 방송. 내일 여러분들 내 방송 보기 전에 항상 먹을 거 준비하고 봐요. 알았지? 우리 영화 보러 가기 전에 팝콘 사듯이. 알았죠? 다들 오늘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니님도 잘 가요. 내일도 우리 만납시다. 내일 일요일인데 방송 안 하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안 했으니까. 안녕. 그리고 그 세미나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내일 합시다. 내일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 최고님도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잘 가. 안녕. 네, 내일 봐요. 바이바이. 아리짱님, 그 얘기는 우리 내일 합시다. 내가 화요일날 일이 있어갖고 그 얘기 좀 해주려고. 안녕히 가세요.